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살고 싶으신가요? 안녕하세요, 찍사홍입니다. 저는 지금 파주시 탄현면 통일마을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부터 이 전원 마을을 답사해 볼 건데요. 저도 전원주택에 살고 있습니다만 나라면 이 마을에서 돈 주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둘러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 바랍니다. 참고로 토지 가격은 썸네일과 제목에 표기해 놓겠습니다. 그럼 같이 함께 가 보시죠. 어때요? 느낌 괜찮죠? 첫인상은 좋았습니다. 너무 시골스럽지도 않으면서 딱딱 정돈된 기분이랄까요? 위치상 자유로 옆 첼시 아울렛과 유명 관광지죠. 헤이리 마을 바로 옆이라 교통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. 마을을 돌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. 대강 이런 것들이었습니다. 근데 지하철, 철도는 있을까? 또 대중교통은 어떨까? 정 가운데 초등학교가 보이는데 유치원도 있고 중학교까지 있을까? 동네 상업지구가 보이는데 큰 병원은 없어 보이네. 그럼 동네 병원은 어떤 게 있을까? 조그만 마트나 편의점은 오케이. 근데 저게 단가? 더 큰 데는 없을까? 그 밖에 도시가스나 정화조는 어떨까? 또 배달은 다 될까? 자, 이 정도면 동네 분위기 대략 파악되셨죠? 그럼 아까 떠올렸던 그 소소한 질문들 직접 걸어 다니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. 자, 함께 가시죠. 본격적인 도보 여행 시작해 보죠. 지하철과 대중교통이요. 찾아보니 지하철역은 고사하고 근처에 철도역도 없네요. 그렇다면 버스 쪽은? 보니까 서울까지 한 방에 가는 버스가 있는데요. 2200번 서울 홍대 입구역이 종점이군요. 이거 서울까지 교통이 암만 좋다고 해도 운전 못하면 아무 소용 없겠네요. 이 동네 살면 자차는 필수인 듯. 또 탄현중학교와 문산제일고 정류장도 보이는데요. 어라? 중학교가 이 마을 안에 없나?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군요. 아, 정말 그렇네요. 학교라곤 마을 정가운데 초등학교 딱 하나뿐입니다. 바로 옆 이 공터가 학교 부지라고는 되어 있지만 어쩐 일인지 아직까지 계획조차 없는 듯. 어쩔 수 없이 중고등학교는 버스를 타고 좀 나가야겠네요. 찾아보니까 거리는 이 정도 떨어져 있는 모습.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이 부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할 것 같군요. 마침 어린 친구들을 위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나 여러 군데 사설 어린이집이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. 마을 안에 그나마 작은 아파트가 있다는 게 축복이군요. 보세요. 작은 마을답게 작은 크기의 치과, 내과, 한의원 등이 덜어 보입니다. 약국도 두 개나 있고요. 이 정도면 급할 때 그나마 쏠쏠하겠네요. 가만, 그럼 많이 아플 땐 어떡하죠? 여기서 종합병원까지 거리를 볼까요? 살짝 거리가 있네요. 어쩔 수 없이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요.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네 살려면 자차와 운전은 필수! 이 부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 마트 중요하죠? 바로 여기가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대형마트 뚜레쥬르에 다이소까지 들어가 있네요. 그 밖에 마을 안엔 중급 규모의 마트들과 편의점 다 들어와 있습니다.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된다? 그럼 또 좋은 게 이 아울렛. 이 안에 노브랜드 스벅도 있네요. 또 한 가지. 이 마을은 파주 관광특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장점인데요. 헤이리 예술마을, 영어마을, 프로방스 마을, 또 현재 공사 중인 CJENM 콘텐츠 월드, 장단콩 웰빙 마루 등이 있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 관광지는 너무 근접하면 좋지 않다고 했는데요. 마을이 이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은 오히려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왜냐? 이곳이 발전할수록 다양한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추가되면서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될 테니까요. 그 밖에 도시가스는 들어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. 배달과 포장은 대략 이 정도네요. 잘 보셨나요?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살고 싶으신가요? 저라면 어땠을까요? 그냥 제가 느낀 장단점을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.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.
또 살짝 아쉬웠던 점은 이렇습니다. 첫 시간이니까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. 답사를 원하시는 지역이 있다면 댓글로 콕 집어 알려주세요. 저 찍사홍이 직접 다녀오겠습니다. 그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